먹방입니다. 오늘은 이미 아산 도고 지역민들에게는 정말 유명하다는 석갈비집 대산가든을 찾아왔는데요.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넓은 규모에 덤으로 주차는 50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도고 온천과 아산 세계 꽃식물원을 찾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가게 밖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됐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넓고 깔끔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생과 청결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 석갈비부터 소갈비, 갈비탕, 봉평 메밀막국수까지 다양한 메뉴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역시 대표 메뉴인 석갈비부터 당장 만나봐야겠죠? 메인 메뉴인 석갈비는 주문 즉시 석쇠에 맛있게 구워주시는데요. 이 윤기 좔좔 흐르는 자태 좀 보세요. 정말 군침이 싹 돌지 않나요? 특히 양념갈비는 잘못하면 탈까봐 굽기도 쉽지가 않고 옷에 벨까봐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맛 입혀 직접 구워주신다니 정말 좋더라고요. 석쇠에 맛있게 구워진 석갈비는 돌판 위에 옮겨져 먹는 내내 따뜻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와, 전문가의 솜씨로 구워서 그런지 석갈비 때깔이 장난이 아니죠? 석갈비를 중심으로 한 정갈한 반찬들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고기를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게 각종 무침부터 잡채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따로 없더라고요. 잘 익은 석갈비는 먹기 좋게 잘라서 양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데요. 인삼과 과일을 넣은 육수로 재워서 그런지 몸에도 좋은 느낌이 팍팍 나더라고요. 또 오늘의 만족스러운 식사를 더욱 완벽하게 마무리해줄 메뉴로 바로 이 봉평 메밀 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석갈비 다음으로 자부하시는 메뉴라고 하니 설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와, 봉평 못지않은 이 맛.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산가든은 맛은 물론이고 그 무엇보다도 사장님의 푸근한 인상과 친절함이 마음 깊이 남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문하자마자 바로 불맛 입혀 구워주는 석갈비 자체가 맛있어서 그런지 자주 대산가든을 찾을 것만 같다는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엔 아산 도고에 놀러 오셔서 느끈한 온천도 즐기고 예쁜 꽃도 보고 대산가든에 들러 맛있는 석갈비 한입 하시는 건 어떠세요? 더 많은 맛집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